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종전을 공식 선언하려고 했으나 일본이 반대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3일 발간 예정인 회고로 그것이 일어난 방을 통해 그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일본의 이 같은 행태를 털어놓았는데요. 볼턴 전 보좌관은 회담 일주일 전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오찬을 함께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자신이 끝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료돼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볼턴은 이를 나쁜 소식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그는 나는 특정 지점에서 북한에 그런 양보를 하는 것을 꺼리지는 않았으나 트럼프가 당장 하려고 한 것처럼 그걸 공짜로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종전 선언을 하나의 제스처이자 언론 홍보용 횡재로 여겼을 뿐 국제관계에 미칠 중대한 영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미 종전 선언을 두고 일본의 입장을 무겁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런 양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데 대해 일본이 특별히 불안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오후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야츠가 무슨 얘기를 할지 대단히 듣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종전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선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는 회고도 나왔는데요. 볼턴 전 보좌관은 아베 총리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열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가던 길에 워싱턴 DC를 그날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인들은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은 자기네 체제에 목숨을 걸었다. 그들은 매우 거칠고 약삭빠른 정치인들이다. 이게 다시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아베 총리가 그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호전적 입장을 종용했다고 털어놓았는데요. 그는 2018년 4월 미일 정상회담 후 아베 총리가 북한은 미국이 최대의 압박과 압도적 군사력 위협을 가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자신의 지론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 협상이 이뤄지던 때에 이뤄진 아베 총리의 방미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지 않도록 의지를 굳히는데 시간상으로 완벽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볼턴 전 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기 탄도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기본 선언 등을 북미 종전 선언의 대가로 북한에 요구하는 방안을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봤으나 최소한 종전선언 양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저희를 설명했는데요. 결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종전선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